다음 에피소드가 쇼미더코드 3번이에요. 3번은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 그러니까 클라우드 플랫폼에 관한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같이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구성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지 다음번 에피소드에 제시되는 코드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이게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코드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한국 이쪽 왼쪽에 있는 요만큼이 한국이라고 상징을 하겠습니다. 한국이고 이 한국은 하나의 한국의 클라우드 플랫폼의 시스템이 다 탑재가 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이것들이 한국의 공항들입니다. 그래서 인천공항도 있고 부산공항도 있고 글자가 신세계인가요? 예, 부산공항도 있고 여기는 광주, 뭐 제주 이런 식으로 공항들이 쭉 있을 거예요. 공항들 각각의 서버가 하나씩 할당됩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은 한국의 읍면동입니다. 한국의 읍면동이 대략 뭐 3,500개 정도 돼요. 3,500개의 읍면동 각각도 하나의 예, 서버가 할당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왜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도 다 설명을 드려요.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서 이렇게 예, 이렇게 한 상당히 합리적인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도 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전반적인 흐름, 그림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예, 읍면동에 할당된 서버는 제각기 예, 자기의 백업 서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버와 똑같은 모양이 여기 밑에 또 구성이 되죠. 여기 있는 거는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서버고 여기 밑에 있는 똑같은 모양의 요노스들이 백업 서버가 되겠죠. 백업 서버 아 글자가 다 흰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백업입니다. 마찬가지 공항들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백업 서버를 다 갖도록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백업 서버와 인천공항 서버와 인천공항의 백업 서버 간에는 서로 동기화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서로 데이터가 주고받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보죠. 색깔을 바꿔볼까요? 컬러 색깔을 빨간색. 너무 빨간색인가?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은 한국 공항의 인천 서버와 인천 공항 서버와 여기 있는 마찬가지 인천입니다. 인천의 백업 서버 간에 동기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코딩할 내용 1번 두 서버 간 동기화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하는 겁니다. 서버라고 하는 거면은 데이터베이스 말하는 거예요. DB 간의 동기화.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공항 서버 간의 동기화 그리고 여기 있는 읍면동 서버 간의 동기화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구현할 것은 공항 서버 간 동기화와 읍면동 서버 간 동기화 이 두 가지를 코드로 구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뭐냐니까 인천공항 우리가 홍길동 얘기 있다고 가정합시다. 홍길동 계속 홍길동 얘기하니만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뭐 이름을 바꿀까요? 안철수로 할까요? 안철수는 너무 좀 그런가요? 그러면 다시 홍길동입니다. 자 홍길동이 인천공항을 갔단 말이에요. 인천공항을 가는 기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경우 자 그렇다면 홍길동에 대한 개인정보 홍길동이 홍길동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한 정보와 인천공항의 스캐너가 홍길동의 얼굴과 지문을 스캔한 정보를 서로 비교해서 이 홍길동이 그 홍길동이 맞는지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홍길동이 부산공항을 방문하게 되면 부산공항에서 그 작업을 할 것이고 홍길동이 광주공항을 가게 되면 광주공항에서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각기 나눠서 하는 경우, 나눠서 하는 경우 어떤 경우 인천공항에는 사람이 막 몰려가지고 서버가 버벅거리는데 제주공항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되게 한가하다. 서버가 놀고 있다. 그렇다면 인천공항에 있는 부하량 중에 일부를 제주공항으로 돌려서
돌려서 부하를 평준화시켜 줄 필요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코딩하는 모듈이 바로 그겁니다. 로드 밸런싱 부분이죠. 그죠? 로드 밸런싱 among 에어포트 서버. 요거 단가지 방식이 되고. 그런데 또 다른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뭘 생각해 보시느냐 하니까, 인천 홍길동이 인천공항을 가던 아니면은 부산공항을 가던 이 공항에 있는 서버는 홍길동의 스마트폰에나 저장되어 있는 정보와 혹은 특정한 장소 웹에 저장되어 있는 홍길동의 개인정보와 이 각 공항에서 스캔한 신체 정보 간에 비교하는 그 프로세스를 홍길동이 자신의 수플로 고향 수플로 지정한, 예를 들어서 환경면이라 그러면 환경면에 할당된 서버에다가 전송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환경면에 있는 서버는 홍길동이 어디에 있던, 인천공항을 가던 부산을 가던 광주를 가던 환경면에 있는 홍길동의 프로세스가 항상 홍길동의 업무를 처리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요 두 번째와 같은 로드 밸런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전국의 읍면동에 3,500개가 있잖아요. 3,500개 읍면동에 등록되어진 인구수는 항상 일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의 서버가 처리해야 될 부하량은 언제나 일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입니다. 자, 세 번째 방식.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세 번째는 이렇게 서버들 간의 로드 밸런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한국인 5천만인이라고 가정합시다. 5천만 각각의 고향수풀을 지정하고, 고향수풀이 자신이 속한 주거지의 읍면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고향수풀이에요. 누구든지 주거지 주민등록증에 보면은 자기가 어디에 주거하고 있는지 주소가 나와 있죠. 그 읍면동에 각각의 서버를 할당하는 겁니다. 할당하고, 고향수풀이 공항 서버, 지금 수풀이란 말과 서버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제가 수풀이라 그러면 서버란 말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풀로부터 위임받아 특정한 프로세스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 이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세 번째 방식으로 우리 구현하는 게 다음번 코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 뭘 구하내야 되나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 되니까, we can airport server shell 뭐라고 해야 하나? must be able to call a process from another server. 그러니까 공항 서버, 인천공항 서버가 환경면에 있는 홍길동 관련 프로세스를 호출해서 실행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방식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그것이 다음번에 또한 구현하는 코드입니다. 자, 이게 전반적인 그림인데 조금 부연해서 한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렇다면 요 인천공항에서 어떤 홍길동의 출국 허가나 입국 허가나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를 어디로 보고를 하게 되나요? KIS로 보고를 하게 되겠죠. 한국 출입국 관리소입니다. 그죠? 보고 라인입니다. 라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환경면에서도 홍길동에 대한 인천공항의 의뢰를 받아서 어떤 데이터를 처리했다는 것을 KIS에 보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KIS는 이 두 군데 환경면에서 오는 정보와 인천공항에서 오는 정보를 두 개를 비교함으로 해서 좀 더 더블, 이걸 회계하게 더블 체크라고 답변해요. 더블 체크. 또 색깔이 어떻게 쉘들이 다 됐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 예와, 그러니까 한국공항, 인천공항과 환경면 사이에 어떤 대화 가능한 루트가 구성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빨간색 라인을 따라서 인천공항과 환경면 사이에 데이터가 주고받게 될 겁니다.
근데 한번더 생각해 볼게 있어요. 왜냐니까 한국 공항에서 인천 공항에서 홍길동의 바이오 정보 뭘 획득하나요? 일단 얼굴이라든가 얼굴 혹은 뭐 지문 혹은 키 몸무게는 얼마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얼굴과 지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바디 쉐이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양을 많이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천공항을 10만 명이 빠져나간다면 10만 명에 대한 데이터를 제각기 각각의 본적지 그러니까 고향수풀이죠. 홍길동은 홍길동의 고향수풀 뭐 성춘향은 성춘향의 고향수풀로 데이터를 다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상당하죠. 그죠?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네트워크상의 부하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하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 뭐예요? 전국 읍면동에 3,500개의 서버를 제각기 설치하게 되면은 각 읍면동마다 서버를 관리해야 될 사람이 한두 명씩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요걸 전체를 공항이든 읍면동이든 다 하나의 클라우드 플랫폼에 담자는 거죠. 아마존이든 혹은 구글이든 그와 같은 아마존 클라우드나 구글 클라우드와 같이. 그러니까 요거 보면 마치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부산, 광주, 제주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의 서버 속에서 칸막이를 치고 다 같이 한 지붕 아래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제반 있는 시스템들이 다 하나의 서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한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네트워크 부하량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언급을 합시다. 이 홍길동이 호치민에 갔다. 그럼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도 한국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구성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성하는 이 시스템을 그대로 베트남 버전으로 포팅을 하면 되겠죠. 포팅을 하는데 이 데이터와 한국 이민국과 베트남 인국 사이에 데이터도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의 홍길동이 인천공항을 출국하게 되면 인천공항은 베트남의 호치민 공항에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죠. 베트남의 호치민 공항에 자 이번에 색깔을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지 이 전반적인 그림이 이해가 돼요. 자 어떤 내용이냐니까 인천공항에서 홍길동이 출국하면 출국 수속하자마자 홍길동이 타고 가는 비행편과 도착 시간과 뭐 등등에 대한 정보, 홍길동의 나이, 이름, 생김새 등등을 베트남의 호치민 공항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베트남의 호치민 공항은 홍길동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입국 수속을 마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홍길동이 인천 공항에서 보내준 그 홍길동과 같은지 아닌지만 마찬가지로 생체 정보로서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사실 단순해요. 그래서 on airport in a nation 베트남이라고 할게요. 베트남 will receive data about entrance passengers from airports in Korea. 이렇게 구성 동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을 할 거예요. 그게 다음번 에피소드입니다.